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네, 때론 이 과정에서 불안이나 열등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성공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렸을 때 나는 성공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교수님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셨는데 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훌륭한지 성공한지 두 가지 다잘 모르겠고요. 네. 어릴 때도 아마 그냥 공부 잘하고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생각도 좀더 희석되는 것 같아요. 아, 좀더 내려놓게 되고 계신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공에 대한 열명이 막 지나치게 강해지다 보니까 강박증이 생긴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거를 성공 강박이라고 하던데 주변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성공 강박. 이 강박을 떠올리시면 먼저 불안을 떠올리시면 돼요. 상당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예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얘기 되는 게 반드시 명문대 입학해야 한다. 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적순으로 사람을 서열화하고 또그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 수준을 많이 높여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친구한테 노트도 안 빌려준대요. 교과서도 잘안 빌려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마 많이 보시겠지만 그 저기 경쟁이 치열한 오디션 프로라든지 또는 그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연습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딱그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아주 국소수만 대비를 할수 있으니까 실패한 연구생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시원이라든지 또는 독서실에서 무슨 시험이라든지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많아요. 이번에 안 되면 정말 큰일인데 주변 사람도 볼 면목이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성공 강박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라도 내가 성공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죠? 네, 그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9년에 짧은 7개 문항을 가지고 당신의 어떤 성공 강박 수준 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문항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타인과 갈등이 많아지고요. 예. 목표와 관련이 되지 않으면 즐겁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미루거나 멈출 수가 없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목표가 바로 의무가 되어버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하. 마지막으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일곱 네. 개 어떠신가요? 야, 목표. 그냥 무조건 그렇죠. 목표만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게 지나치면 정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기준으로 강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나요? 이 중에 이제 일곱 개 중에서 아무래도 많을수록 이게 뭐 아주 완전한 심리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럴 네. 경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저희가 앞서 좀 문항을 살펴봤지만 이렇게까지 강박에 시달리면서 성공을 갈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사회 자체가 무한 경쟁을 지금 저 강요하잖아요. 특히 네. 한국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코미디 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뭐뭐한 그런 세상. 맞아요. 그렇죠.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이 성적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 성공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성적이 잘안 나오면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상당히 난늘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기상이 생기는 거. 그리고 또 타인을 같이 이렇게 함께 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해서 떨어뜨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 친구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런 학생들이 주로 완벽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자기는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의해서 또는 사회에 의해서 완벽주의자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 될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최근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인기가 많대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그 성공 강박을 부채질하는 그런 그 현상도 있습니다. 예전엔 잘 노는 친구들의 인기가 그러게요. 운동을 많았는데요. 성적이 중요하니까요. 잘하거나. 성적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중요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다고 하네요. 참, 요즘 학생들 이 성공 강박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 강박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관련된 연구도 있죠. 네, 최근에 그저 이준웅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예. 서울에 있는 6개 초중고 학생들 약 1,000명,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예. 특히 가족 내에서 부모님들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조사하는 이제 유목이 뭐였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취지향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숙 지향성,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취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하고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사회에서 너는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해, 라든지, 또는 성적과 대학 진학에 가서 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네. 성숙 지향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웃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 라든지, 또는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 중요한 거야, 라든지, 또는 더불어 가는 인생, 그것이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흥미롭게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전체 응답자의 약 6명, 그러니까 네. 10분의 6, 그러니까 59%가 가정에서는 성숙 지향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요. 오로지 성취해라, 성취 지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부모님들이 흔히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취를 더, 성숙보다 더 요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성공 강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꽤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오는 내담자, 특히 청소년들한테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타인을 이게 경쟁 상대로만 의식을 하기 때문에 예. 대인 관계가 대단히 원만하지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타인과 비교를 할 때 보통 그냥 비슷한 또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일종의 상향 비교를 하니까 네. 필연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럼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이제 신체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몸도 좀 안 좋아질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두통이라든지 또는 불면 같은 걸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네. 우울, 불안, 그다음 심한 경우는 거식증 같은 거를 보고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점점 심해져서 심하게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부모한테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상당히 극단적인 행동이 자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그런 걸로 빠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빠지기 전에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시고 네. 너무 이 성공 강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목표가 있는 삶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게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데 너무 심하면 이제 성공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제 사회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먼저 그 교육이나 사회와 과정 자체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성과라든지 결과 중심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라든지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하는 성장지향적인 그런 교육 같은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들도 사실 부모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사랑할 때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잘하니까 너 이뻐라고 말을 하면 늘 그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게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그 부모 교육 같은 것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네. 자녀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에서도 지나치게 이제 그 명문대라든지 그렇지 않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고요. 또 대기업 출신이나 중소기업 출신이나 자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게 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체제 체계 같은 거 이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떤 일이든 성공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네, 축하해줘야 되죠. 하지만 네.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과연 성공한 삶일지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